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일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니까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금융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요. 그죠? 연기금까지도 참 이렇게 단타에 연연해서 우리 시장이 뭐 실적 장세에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하다고 연기금도 팔고 앉아 있어요. 참, 이렇게 해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연기금이. 작년에 10조를 까먹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하죠. 근데 돈을 다 뭐예요? 국민들이 세금 낸거다 까먹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도 사고요. 그죠? 아, 연기금이 아니라 뭐죠? 연기금 조금 샀나요? 22억 정도. 그 다음에 개인과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막판에 한번 볼까요? 시간대별로 보면 외국인이 코스닥과 코스피를 동시에 막판에 3시가 넘어서부터 강력하게 매수가 담했죠. 그러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올려줬는데요. 역시 금융투자가 많이 팔면서 지수를 많이 하락시켰습니다. 한번 볼까요? 밑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왔죠. 예, 그다음 60일 지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은 역시 뭐 확실히 뭐죠? 예,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삼각 수렴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가 있고요. 마찬가지도 지금 코스피 역시도 삼각 수렴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걸 지금 밑꼬리를 붙이면서 또 역시 조만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차트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전체적으로 뭐 삼성, 아니, 아, 저기,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실적이 개선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갔지요. 네, 신고가를 냈고요. 역시 또 기아차 역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저는 뭐 장비 여기에 대한 부품주들을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뭐 SL이라든지 뭐 코리아 그죠? 코리아 오토글라스라든지 또뭐 SL이라든지 뭐다 이거 다 부품주를 이미 사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뭐 백산이라든지 상당히 그 강력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매수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백산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전국 신고가를 내놓고 있다가 지금 내려왔죠. 어쨌든 이런 것이 종목이 가는 방향이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속보를 발표한 게 있었죠. 여러분이 기억하나요? 자, 삼성전자 지난번에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와 D램 반도체 쪽에 집중하고 팹리스 기업으로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대만 기업이 전 세계를 주름 잡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속보 발표한 게 대단하죠. 템플턴은 벌써 이미 예상하고 그것을 예측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간다. 그죠? 그래서 어제 네페스가 신고가를 냈고 오늘도 또 나갔죠. 자, 그것이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다시 무슨 얘기냐면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133조를 투자해서 133조를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 101만 5천 명.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 개발과 생산 시설을 강화시키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텔이 GPU를 갖다가 생산하는데 삼성전자에다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만 기업의 파운드리 사업을 모두 독점도 하다시피 한 기업들에서 이제 5나노 생산 시설을 구축하면서 삼성전자의 임원들과 함께 부사장이 와서 기흥 공장을 탐방을 했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그렇게 아마 그 얘기가 그 방문한 이후에 바로 오늘 속보로 발표한 게 결국은 그만한 수요 창출이 됐기 때문에 인텔에서 어떤 액션을 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133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해서 미루어 봅니다. 미루어서 짐작해 보는 거죠. 아울러 지난번에 1조가 넘는 액수를 갖다가 이미 차량 반도체를 어디다 납품했냐면 아우디에다 납품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기아차와 어떤 그 전장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를 납품하는 쪽으로 이제 올인하는 그런 협업을 했는데 현대차에서 굉장히 작년 8월 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다시 자동차 산업 완성차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냐. 왜? 지난번에 하만 기업을 자동차 전장 산업인 하만 기업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카메라 이스라엘 그 카메라 기업을 인수하면서 전장 산업을 뿐만 아니라 완성차를 하는 게 아니냐. 예, 자율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지난번에 정의선 부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둘이서 어느 정도가 합의가 되면서 뉴스에 나온 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완성차는 하지 않겠다. 다만 자동차 전장 산업에 대한 자율 자동차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아마 그래서 기아차하고 협업 사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고요.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은 자동차 비메모리 같은 벨기에가 가장 1등 기업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연구를 133조를 투자하면서 아마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 또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래서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매수해서 수익을 지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또 삼성전자의 호재,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호재가 나오는 것은 중국 기업이 지난번에 디램 반도체고 랜드플래시를 생산을 하려고 대만을 끌어들여서 협업하려고 했다가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 기업이 지금 수조를 투자했다가 지금 결국은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그래서 반도체 사업은 거의 이제 접은 상태로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하나 이제 OLED도 했는데 OLED를 한국의 기술자들을 많이 빼가서 그것이 이제 경업 금지로다가 아마 삼성전자에 소송이 걸려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서는 OLED를 빨리 해서 뭔가 스마트폰에 거기를 갖다 납품하고 화웨이가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역시 가장 문제된 것은 수율이 20%를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제 불량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역시 중국은 당장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그렇다면 중국이 강할 수 있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매수했는데 어쨌든 뭐 수익은 상당히 좋고 가면서 계속 가고 있다. 또한 이쪽 M&A 뉴스가 나오는 것은 추경 예산으로 오늘도 또 하나 나왔죠. 6조 7천억 원을 추경 예산을 설정해서 이제 미세먼지 대응으로 1조 5천억을 투자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그래서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것은 기업의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기업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수익이 커지면서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다 단기적인 조정에 여러분은 휘둘리지 말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 보유하라. 그것이 이제 미세먼지 대책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정부에서는 그냥 끝낼 게 아니고요. 또 지금은 이제 또 실적 장세와 중소형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된 종목이 오늘도 상당히 강력하게 올랐죠. 대체적으로 보면 더전비전이 실적 개선하면서 오늘 뭐 강력하게 우리 의료원들한테는 제가 이게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추세를 보시고 여기서 돌파하면 매수해봐라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실적 장세 또 하나가 이제 그 카지노 외국계 기업으로 따 카지노 게임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 두 개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W 게임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오늘도 W 게임즈가 엄청나게 오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뭐 매수해서 당연히 계속 꾸준히 이게 처음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간 건데요.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실적 계속 또 사라.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확실하게 멋진 수익을 주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라서 여러분이 아유 전문가님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유 잘했네요. 자 그러면서 수익을 크게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 거기다 뿐만 아니라 삼통신을 사지 말고 LG유 플러스만 추천했었는데 지금 삼통신은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기지국 설치하는 이번에 그 5G는 그 고주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고주파다 보니까 직선거리로 가고 예 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5G 장비가 예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지금 만약에 뭐 100개라고 그러면 200개 이상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주파기 때문에 그런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서 폭등하는 것이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오늘 역시 예, 폭등을 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나갔죠. 자, AD테크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강력하게 나갔고요. 또 하나가 뭐죠? RFHIC 이런 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정확히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보험료를 또 자동차 보험료를 얼마 올린지 얼마 안 됐는데 금년에 또다시 보험료를 올린다고 그러는 바람에 보험주들이 조금씩 다 올라갔죠. 저희가 이제 갖고 가는 종목은 메르츠 화재인데요. 신고가를 내고 다시 한번 볼까요? 메르츠 화재. 그죠? 예, 신고가를 냈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아주 이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 이게 지금 메르츠 화재 가장 강한 상황이 벌어져 있고요. 자, 어떻게 여러분이 매수해서 가느냐. 또 M&A 이슈가 있는 것은 한솔제지와 또 신대양 제지가 대림 포장을 갖다가 M&A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만약에 신대양이 한다 그러면 대림 포장에 대한 골판지를 50% 이상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한솔 제지는 역시 골판지 쪽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돼봐야 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단체에서 133조를 투자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나가고 있다. 급등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좋은 투자 방법을 가져가야 될 거고요. 또 추경 예산 미세먼지는 역시 꾸준히 들고 가서 추세를 돌려놓을 때 여러분이 추감에서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 가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투자를 좋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살라고 그러지 말고 기술 수출하는 종목을 최소한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갖고 가는 종목이 젠벡스가 역시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종목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정지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비를 투자했다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제 방에 들고 오는 때 아쉽죠. 제가 볼 때 아 이건 뭐 그죠?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은 최소한도 여러분이 기업 정보를 들어가 보면 그죠? 어떤 기술이라도 수출하는지 그죠? 예. 지금 계속해서 이걸 보면 여러분이 그죠? 태양 솔라 파워 이게 솔라잖아요. 바이오비를 그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성체 줄기 세포 보관 뭐 치료 방법 이게 종속회사가 그죠? 종속회사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매수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 손실 난 것을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매수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부실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을 살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 또 세화 IMC를 들고 오는데 이게 또
혹시 또 이 상학과 먹으려고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예, 또 유보를 다 까먹고요. 3년 연속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을 매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이 이게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감자라든지 깡통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서 영원히 살아남으니까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장기 투자가 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자꾸 급등주를 뭔지를 먹으려고 급하다고 마음을 급함만 만들었을 때 여러분의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줬던 종목이 무료 종목이 뭐였어요? 대원산업이었었잖아요. 돈도 잘 벌고 있고요. 그죠? 추세를 전환해서 나가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시가총액보다도 현금이 많은 기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깡통 낼 염려가 없고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갔더니 이제 수급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슬슬 들어오면서 우리가 선행으로 샀는데 불구하고 이제 슬슬 나가죠.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외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기관까지 이제 가담해서 좋은 일을 벌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투자라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급등 상한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분석을 해서 예, 행복한 투자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차트쟁이는 찰스 다우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쓴 찰스 다우와 최후의 예언을 쓴 그랜빌은 전부 다 실패한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차트쟁이는 실패한 투자자지만 피터 린치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주식 투자는 재무 분석을 하지 않는 투자는 결국 뭐죠? 도박꾼이 상대방의 패를 보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과 도박을 하는 것과 똑같다. 또 벤저민 그레엄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주식 투자는 반드시 기업 분석을 해라. 기업 분석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할 생각하지 마라. 또 윌리엄 원힐은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소한 기업의 재무부패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고 투자해도 늦는 법이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기업 분석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빠른 속도에 빨리 보려고 자꾸만 차트만 하다 보니까 부실 종목을 매수하고 거기다가 욕심을 내서 어떠냐 왕창 투자, 몰빵 투자했다가 깡통을 내거나 감자를 당하고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가져가야 되고요. 최소한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배우시고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면 매수하지 않는 그런 투자 방법을 반드시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매일 어디에요?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휘둘리거나 그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부실 종목에서 벗어나는 길은 재무 분석 없이 주식 투자하지 말고 재무 분석을 통한 기업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어떤 매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종목을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수익이 얼마나 되고 이 정도는 기본 알아야 여러분이 투자하고도 안심하게 되고 평생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다?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게 뭐예요? 차트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기업의 재무 분석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힐라코리아가 이렇게 나간 것이 당연히 재무 분석 없이 이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주도주로 간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사서 갈 때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가 되고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못한다면 여러분은 역시 오늘도 또 주식 투자에 헤매는 일만 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오늘도 네, 내일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자, 내일 또 오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엑스원에 오면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 동시 방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예, 안내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좋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콘텐츠를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